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유튜브 인트로 영상을 새로 제작을 했는데요, 어때요? 좀 멋있나? 아무튼 왜 오늘 새로운 인트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냐면, 요즘 또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실제로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진짜 하려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간지나는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옷도 그렇고 힙합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좀 빈티지한 걸 좋아해서 레트로 빈티지 브이로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가지 레트로 느낌의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 너도 유튜버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오늘 인트로를 좀 간지나게 만들었는데, 이 인트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인트로 영상을 따로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한 템플릿 걸어서 만든 거거든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은 비디오 몬스터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걸 좀 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또 이번에 비디오 몬스터한테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비디오 몬스터. 일단은 가장 좋은 점, 회원가입만 하면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빈티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안에 들어가면 빈티지 안에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저는 이 레트로 TV, 레트로 TV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레트로 하면 1:1을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오늘 한번 1: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템플릿 들어가면 어떻게 영상이 제작되는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로 만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템플릿을 여기서 제공해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영상을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미지 추가, 나의 동영상. 그래서 제가 이미 있는 영상들로 만들어보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약간 레트로풍의 느낌을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하나에 넣고 또 두 번째에도 영상을 하나 넣습니다. 선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비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사진으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나온 사진들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고 싶은 글자, 일상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남기다. 이런 거의 특징은 중간중간 약간 인서트로 이런 배경 같은 거, 영상 찍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의 약간 농촌을 보여주면 좀 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 좋은데? 비디오 몬스터로 만든 영둥이의 인트로. 여기는 약간 잘 나온 사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누르면 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애초에 긴 영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게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편집을 독학을 해서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로 영상을 만들지만, 영상을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어플로 내가 찍은 영상들만 넣으면 알아서 편집을 넣어주기 때문에, 잠깐만 이러면 내가 영상을 괜히 배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이 인트로 영상과 어울리는 브이로그 한번 보고, 일단 브이로그를 간단하게 보고 오시.
레트로풍의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핸드폰 편집 어플을 썼을 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비디오 몬스터는, 저는 아까 전에 이 카테고리에서 빈티지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빈티지 말고 굉장히 발랄하고 감성적이고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소스 그리고 타이틀 인트로 이거 전용으로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지막 엔딩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글자만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편집을 괜히 배우지 않았나 싶네요. 이런 씨.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갤러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갤러리를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했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편집적으로 감각이 없어, 막 어떤 글자를 써야 좀 이쁘게 되지? 이런 거 감각이 좀 부족하시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느낌 있게 만든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만 보다 보면 금방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고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도 이 갤러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갤러리에 올리면 뭐가 좋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얻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1석 12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프리미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게 더 좋냐면, 이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이나 폰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폰트들을, 여기 보시면 나의 폰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폰트들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그 폰트들을 여기에 다 넣어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넣을 수 있고, 또는 음악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플 내에 있는 음악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들 있잖아요,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어플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진짜 자유롭게 인트로를 만들 수 있고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템플릿을 이용하면 이 어플 쓰면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폰트도 바꿀 수 있고 나만의 노래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템플릿을 보시면 진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겹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유튜브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빈티지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볼 건데, 뭐 자막 위주의 카테고리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네, 이런 영상을 그냥 내가 글자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 거의 말도 안 되죠. 사기야, 그냥 사기네 그냥.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그 대학교 기말고사 과제로 타이포그래피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만들어서 내면,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영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진짜 몇 시간, 그냥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진짜로. 그러면 저는 이번에 빈티지를 만들어 봤었는데, 제가 촬영한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 약간 흑백?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어떤 걸 넣지? 이건 영상보다 사진을 넣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다. 글자만 넣으면 돼. 네, 이렇게 한번 대충 내 사진 몇 개 넣고 글자만 넣어봤는데 한번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을 봤는데, 정말 초보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초보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제할 때, 인트로 이렇게 몇 개 만들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트로 영상이랑 엔딩 영상은 모두 진짜 그냥 아예 전부 다 비디오 몬스터로 제작이 되었으며, 오늘 영상에는 비디오 몬스터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